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119 구급대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미에서 19개월 아이가 밤새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5개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말만 듣다 6번째 병원에 가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겁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도 10대 소녀가 건물에서 추락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졌습니다. 남는 병상이 없다,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들이 이송을 거절했고 결국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러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이 같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각 의료기관에 동시에 전송됩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은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응급 환자 상태를 병원 응급실과 119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의료 이송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적정 이송병원 선정도 가능할 수가 있고 사전에 먼저 할 수가 있어서 이송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달랐던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류 체계도 일원화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좀 속달이 되고 하면 환자의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서 환자를 빠르게 신속하게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등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